안녕하세요. 여기는 송정구 역사입니다. 오늘은 송정구 역사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께 안전한 예초기 작업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합니다. 저는 이 예초기를 참한 20년 조금 더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한참 이제 성묘가 많이 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자체를 저의 기술을 오늘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. 여러분들 저 손을 단디 보시면 됩니다. 손을 단디 보세요. 저 앞에 나가서 시동을 걸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잡아주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빼보겠습니다. 지금 손을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에 올 때만 불을 깎습니다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불이 안 깎습니다. 반대 한번 봐주십시오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 때만 불을 깎았습니다. 자,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? 이게 바로 저만의 노하우입니다. 하불로 청소할 때나 어디든지 집에서라든지 불을 빌 때는 좀더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? 이렇게 풀을 빚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참 작업 잘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런 작업을 이렇게 한번 비워 보시면은 참 좋겠습니다. 첫째도 안전이요, 둘째도 안전이요,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. 여러분들은 안전장구를 꼭 필히 갖추시기를 바랍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구가 지금도 요거를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리고 불을 빚습니다. 그렇죠?
완전히 안 내리고 버려졌습니다.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위험합니다. 위험한 게네. 요거 자체를 이렇게 내놔주세요. 될 수 있는 대로 안에 선드라서를 하나 끼시고, 안에 선드라서를 하나 끼주시고 내놔주시면 더 좋습니다. 눈에 피 들어오는 것을 방지를 하기 때문에 얘는 풀이 많이 튑니다. 그래서 이 망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도 꼭 안전장구는 꼭 챙겨 다니시도록 꼭 당부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